여기는 완도에 위치한 청해포구 촬영지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5,000원이고 딱 주차장 들어갈 때부터 이제 입장 그 표를 밟고 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예매로 하면 1,000원 할인 받아가지고 인당 4,000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치아가 좋아하는 백설공주. 제가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찍었는데요. 다 아빠가 본 드라마. 1박 2일도 포함됐어. 이거 요즘 났나 보다 이거. 어? 얼굴이 생각지 않은데? 입이 아니라 한방 입이네. 저 지붕도 여기가 이런 것이 나오는 바람에 아주 그냥 좋다니까 안 여드려. 몇 년 살았어? 한 이렇게 녹으면 한 10년인가 이렇게 이거. 아, 지푸라기 지붕이요? 어. 이렇게 만든 거야 인조로. 아 이거 야, 진짜 내 이거 고수야 고수. 야 기가 막히게 얹어. 저작거리. 어허. 왜 옛날 생각 나요 아빠? 막걸리 한 사발 해요. 뭐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빠는? 옛날 생각나. 옛날 생각나요? 옛날 아빠. 칼 휘둘렀을 시절이요? 뭐 배 타러 가자. 아빠가 옛날에 전생에 장군이었거든. 제가 근데 저 거짓말하지 마요. 우리 어디 같이 달러. 아빠 옛날에 농부였잖아요. 농부 아무튼가 말 안 들으면서 배 타서 저. 야 여기 배 선 건조장 건조장이네. 배 만든. 어. 아 배 만드는데. 배 만드는. 저쪽으로 가겠다. 응? 저쪽으로 가겠어. 헐 멋있는데요? 어울려? 어 진짜 부처 사는 사람 같은데? 내가 봐 거기서 내려오지 마. 이건 집 신 신고 걸어 봤냐 너? 이게 봐봐 이 신었네 이 사람. 아, 신고 직접 영상 찍느라고 달았네. 드라마에서 직접 신었던 신었던 거지 거. 신어야 한 게 아빠도 옛날에 많이 신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빠 때는 안 신었지. 쌀가마니, 쌀가마니 칠까? 아빠 봐, 이런 쌀가마니도 막 맺히고 당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잖아. 해적 촬영하는 거. 해적. 영화. 우리 영화 봤잖아. 와, 멋있다. 사진 여기서 찍어야 돼. 저 배는 물에 가라앉았다. 응. 이 배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 타봐. 응? 어떻게 타? 열어봤어. 영화에 나왔던 배더라고요. 배를 대시어. 이거는 뗏목이고. 응. 어, 옛날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아저씨! 빨리 배를 대시어, 하게. 빨리 아빠 오기 전에 빨리 가자. 빨리 와 빨리. 어디로 가? 응. 왜 이리로 가 이쪽으로. 아니. 아 엄마. 빨리 안 온 게. 여기 들렸다가 해야지. 어디? 여기 안 봐. 청해진 본영. 어, 내가 싹 보이는 거 봐.
주차하고가. 오빠는 뭘 보고 있어? 뭐. 응. 예전인데. 그래서 좀 살짝. 저 밑에가 싹고요. 아빠는? 저 밑에. 어디? 올라가면 없어? 아주 멀어. 아, 올라가면 아주 멀어. 딴 데 가는데. 봐봐, 뒤에 봐봐. 다른 데 가고 있어? 응. 저 모르는 아저씨. 응? 모르는 아저씨야. 위에 분명히 여기 위에 쳐다봤는데 신경 다 쳐 가버리잖아. 근데 그것도 모른 차고 가서 저 도리를 들어야 돼. 식구들이 있으면 골 오라 하면 와야지. 왜 안 와? 이게 조리를 들지. 아, 아이, 정말. 이게 다음부터 오라 하면 빨리빨리 와. 알았어? 성기 때려. 금방 아빠를 조리를 들었은 게. 야, 이런 놈으로 쏘들어, 이런 놈으로 쏘들어 와주면 진짜 완전 어디, 어디 아빠를 조르리 틀어? 아빠 죄 됐으니까 이제 내 엉덩이 거잖아. 어, 빨리 아파. 어, 진짜 아파. 아파? 어. 그 세게 때리면 아프지. 이거 한번 체험해 봐야 돼. 아 진짜 아프다 이거. 어 아픈가 아파? 아픈가? 여기 여쪽 때릴게요. 여기. 궁뎅이 통통하면 덜 아프지. 아! 아프지 생각보다. 오 생각보다 아프다. 생각보다 세게 안 때리고 강하게 툭 쳤는데 세게 때리면 완전히 피나겠는데? 그게 엄청 두껍잖아. 이거 열대 맞으면 죽겠다. 이게 무게감 있어가지고 아파. 이게 살짝만 이렇게 툭 쳐도 어우 아무 안 돼. 맞아 봐. 아니 됐어. 이제 드라마랑 그 포스터가 싹 있네. 당시 찍었던 사진들이랑 다 있다. 어? 잉어가 있네? 잉어. 순어, 순어. 아빠는 일곱으로 하고 우리는 다 잡거든. 오늘은 영화 촬영지. 옛날 막 춘호, 청액, 명랑 사극 찍는 여기가 촬영지예요. 모든 영화 여기서 많이 찍었네요. 청해포구 촬영지. 청해포구 촬영지. 완도에 있는 거. 구경 잘하고 갑니다. 여섯 컷 하겠습니다.